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 세척하는 걸, 뭐 이것저것 막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 때부터 배웠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깨끗하게 씻고 뭘 간식을 먹든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양치하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 하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콧구멍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뭐 코로나니 어쩌니 또뭐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유행성 뭐 독감, 감기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난리를 피우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바이러스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야지 뭐 쥐가 뭐 좋은 작용을 하든 나쁜 작용을 하든 무슨 작용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는 구멍은 가만히 보면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이거죠. 콧구멍하고 입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치도 하고 손도 씻고 이러기 때문에 입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요. 근데 코를 갖다가 제가 저번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막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이 손가락 가지고 잘해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 가지고 하는 걸 그걸 잘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약간 이제 편한 방법으로 하는 걸 우연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하다 쿠팡에 보니까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저희들 그걸 넣었습니다. 이제 소금, 이제 발효 소금을 이제 정류한 거죠. 예, 정류한 이제 액체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코에 딱 대고 딱 눌리면 이게 확 들어갑니다. 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이제 어른용이에요. 이제 어른용인데 이거는 구멍이 커요. 예,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른용은 이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커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히 막 여기가 깨질 듯이 이제 제가 아주 혼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용은 보면 이제 구멍이 아주 작아요. 여기 보면 아주 굉장히 작은 구멍이 있죠. 요게 오히려 제한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는데 어른용은 쓰지 말고 요거 빼고 어린이용을 저는 꼈습니다. 어린이용은 이렇게 아주 가늘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콧구멍에다 이렇게 딱 넣고 이걸 딱 눌리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펌프질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눌리면 이게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요 하고 나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 식는 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싹 씻어버리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뭐한 10년 전에는 이걸 썼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소금을 이제 그 이렇게 한 물을 여기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세게 뿌리면 막 여기가 막 아파요. 이렇게 살 해가 요 밑에만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쓰다가 이게 이제 약국에서 안 팔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팔았거든요. 약국에서. 근데 요즘은 이거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대신 이제 다이소 가면 이제 이런 걸 팔아요. 예, 요걸 가지고 가는데 이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들고 다닐 때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있을 때나 아니면 회사에 있을 때는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약간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덩치가 조금 커서 그렇지 되게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어떻게 구입하는가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떤 뭐 경제적 돈을 받았다든지 뭐 후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사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그냥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 예, 이거는 뭐야? 이러는데, 자, 전화가 왔는데, 뭐, 예, 제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이런 거는 이제 발효 소금 있죠? 예, 소금을,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정류를 한 거예요. 예, 정류를 해버리면 이제 소금 정류수라고 보면 되죠. 소금 정류수. 예. 와, 전화 정말 오늘 잠깐 제가 예, 저거 끊고 예, 잠깐만요. 제가 막 전화 받는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제가 하루에 못 받을 때한 50통 정도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억수로 많이 올 때는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한 200통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질문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회사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0명이 질문을 하면 990명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예,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그걸 도입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인공지능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제가 저희 회사 거는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올라왔는데 한번더어뭐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발효 소금 만들면서 남은 물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정류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제 소금물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소금도 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 소금 만들 때 이제 암염이라 해가지고 어느 나라 거더라? 그때 제가 이제 동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그 외국에 이제 그 이렇게 암염입니다. 근데 바다 소금이 아니고 이제 바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코쇼 소금만 씁니다. 그 멕시코만에 있는 그거는 이제 청정 해역이에요. 이제 거기에 있는 소금만 쓰는데 이제 이 소금값이 억수로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뉴질랜드인가? 뭐 어떤 나라 이제 제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암염을 가지고 이제 발효 이거 소금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할때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류를 해버리고 나면 이제 소금 이제 정류수죠. 소금 정류수.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요거 자세히 보여드렸죠. 요게 이제 정육입니다. 정육이. 그러니까 그 정류수 만들 때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산 한개 11만 원인가 이래요.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나 사 놓으면 요 안에다가 소금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만들면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그 소금은 반드시 좋은 소금을 써야 된다. 뭐 소금을 너무 나쁜 걸 써버리고 나면 이제 좀안 좋은 걸 이제 그런 걸 써버리고 나면 이 정류주 이제 성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좋은 소금을 써가지고 정류를 해요. 그 밑에서 자꾸 끼리게 되면 이제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쪽에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정류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요렇게 코에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을 눌리면 뾱뾱뾱뾱 들어가면서 이제 요게 안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센 거, 이제 어른 쓰는 용,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요걸 하게 되면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어지럽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조금 조금만 가에만 씻어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가, 그걸 한번 이제 아까 요거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제 쿠팡을 가는 거예요. 이제 쿠팡 뭐 다른 데 여러분들이 가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쿠팡을 먼저 한가 보죠. 예, 여기 쿠팡 있네요. 자, 쿠팡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 세척 기뭐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코 세척기 이렇게 이제 치면 여기에 여기 나오죠. 여기 코 세척하는 거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코로숨 요거는 8,750원짜리고 요거는
나잘 후레쉬 어려용코 세정기 요거는 9,800원짜리입니다. 근데 저는 9,800원짜리를 샀습니다. 요거는 9,8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저는 요게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잘 후레쉬 어려용 하는 거. 요게 좋아 보여 요걸 이제 샀는데 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개 이렇게 있죠. 예,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좋은 거 아니?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넣어 가지고 너무 세게 눌리면 안 됩니다. 요 위에 꼭지 있죠? 요 조금씩 똑똑 하면 물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한 이유가 빨간 것도 있네.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요렇게 이제 저 하는데 열탕 소독이 됩니다. 열탕 소독. 이제 요 밑에 거는 소독하면 안 되죠. 이건 쭈글쭈글해지니까 요 위에 거 이거는 이제 열탕 소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건조할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놔두면 이렇게 건조가 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가 아주 용이하고 열탕 소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니면 뭐 수시로 코를 청소를 해주시면 코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낮에 뭐그 먼지니 뭐니 막 한겨울 묻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죠. 요그 그러니까 소금을 일단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암염 같은 거 아니면 뭐 코쇼 소금 같은 거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소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금들을 그 소금값 얼마 안 합니다. 그 암염 같은 경우에는 25kg에 8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코쇼 소금은 25kg에 10뭐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코쇼는 좀더 비싸요. 예, 그래서 조금 좋은 소금을 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이제 요런 이제 정육에다가 넣어요. 예, 넣고 이제 불을 가해지면 이제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요런 이제 정유수 이제 소금 정유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짭냐? 별로 안 짭습니다. 농도가 아주 약해요. 예, 그래서 뭐 소금이 너무 짜버리면 뭐코 안에가 헐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유를 하다 보면 소금 물을 가지고 정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짜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식염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약국에 가면 여러분들 식염수 팔죠. 예. 물론 식염수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약국에서 파는 이제 식염수. 아니면 이제 약국에 가면 또 정류수도 팝니다. 정류수. 그 정류수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이제 그냥 좋은 소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놔둬요. 이제 무슨 통 같은 데다가 한 며칠 놔두다 보면 이제 밑에 찌꺼기 같은 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것만 살 드러내가지고 이제 요런 데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아예 이제 발효 소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뒤에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막 바로 이제 정유기 큰 정유기로 이제 바로 정유를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 갔지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거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 이걸 하나를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돈 받고 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 받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끼워주는 이제 그 용도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또뭐 기껏 만들면 이게 한 20통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이것만 만들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 보면 쫄쫄쫄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 정도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어떨 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하고,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큰 이제 정유 기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양이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 도구 하나 사가지고, 요 코로 해가지고 쫙쫙쫙쫙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코가 널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때 배운 거, 밖에 나갔다 오면 손만 씻거라. 아니에요. 코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치해라. 양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코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뭐, 하도 뭐, 황사니, 뭐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공기들이 많을 때는 코를 꼭 씻어야 됩니다. 입은, 양치를 하면 충분하죠. 물론 입도 저희들 발효 소금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렇게
손가락 가지고 이제 있는데 마사지 그 잇몸 있는데 마사지 해주고 나면 억수로 좋습니다. 이제 좋다는 거는 이제 입안에 보면 막어 저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이제 여러 별의별 균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요 촉촉하니까 뭐 오늘 또 맨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면 여기 음식 찌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하여간 막 별의별 그런 균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결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양치한다고 걔들이 다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발효 소금 가지고 이제 소금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물론 양치 딱 하고 그다음 손으로 마지막에 이제 잇몸을 깔끔하게 해주고 나면 굉장히 이게 뽀송뽀송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도 요 손가락까지 해주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요런 도구를 통해서 찍찍찍찍 제가 이거 시범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할것 같아. 이 물들을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 할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옆에도 같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